우주의 주인이 되는 일상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그 이제 반대편에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고의 틀 안에 가두지 마라. 여러분 그 빈대떡 좋아하세요?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이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빈대떡을 하면서 그 빈대떡 안에다가 그 잡곡밥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그 잡곡도 그냥 잡곡이 아니라 쌀 한 톨도 안 넣고요. 그 뭐 현미찹쌀 또 기장 또 그 보리쌀 또 서리태 그런 거를 넣고 365일 먹거든요. 쌀은 뭐 한 톨도 안 넣어요. 그런데 그 잡곡을 빈대떡 안에 재료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는 평소에 뭐가 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이 발동을 해서 아니 여보 거기다가 그걸 넣으면 어떻게? 라고 했더니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이래더니 여러분 그거를 빈대떡을 했는데 우와 쫄깃쫄깃하면서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영양은 영양대로 또 이 든든하고요. 네. 영양은 영양대로 이렇게 좋아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나의 평소의 틀 안에 이것도 가뒀구나. 자 저랑 같이 하실까요? 우리의 뇌가 유연해야 한다. 유연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요 우리의 이 뇌가 유연하지 않아요. 고정관념, 사회적인 관습,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 안에 딱 정사각형이라는 틀 안에 나를 집어넣고 여기서 약간 나가면 안 돼. 예, 그래서 고정관념 틀 안에 우리가 있는데 저도 많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물한 개구리로 살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친절하게 그 사다리까지 놔주면서 거기서 운물 안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왜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안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고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틀 안에 갇힌 자고 얼마나 이 사고가 유연하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